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 중국 난리가 났으며 미국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 사용 허용, 러시아 전 지역을 공격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한미연합훈련 5배 증가.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나깨나 한미동맹만이 정답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하고 푸틴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미국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미 의회, 미국 상하원 의원들 지금 연일 지금 러시아 김정은, 러시아 푸틴, 북한 김정은, 중국 공산당까지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북한, 러시아 밀착에 미국 우크라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역 공격 가능. 이거는 정말 저는 조 바이든 시대에 이 허용이 될 가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나 가능할까? 아니면 그런데 야. 자, 어쨌든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미국이 지금 푸틴과 김정은을 향한 역대급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또 군사 매거진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대처에 중국 공산당까지 한마디로 격앙하고 있다라며 지금 현재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바탕 전 세계적 이슈를 받고 있으며 그 이슈가 매우 나쁜 뉴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일 현지 시간 드디어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산 무기로 모든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이며 러시아와 가까운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에서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상당한 충격적 압박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 전술 핵을 재배치하고 한국, 일본 등과 핵 공유 협정을 맺자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밀착을 지난 2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맺은 협약에
비유하며 지독한 악당들이 뭉쳐 대담하고 강해졌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한반도 일대에 미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이에 맞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우크라 지원 강화로 북한 러시아의 강력 대응, 로이터 통신,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20일 현지 시간으로 하르키우 일대로 한정했던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전면 사용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 허용을 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사용은 하르키우 인근 러시아 영토로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이 우크라이나 군에 발포할 때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17일 공영 PBS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 무기로 하르키우 인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6개월간 생산되는 패트리어트 및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방공 시스템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때문에 해당 방공 시스템의 인도가 지원되는 동맹국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선적 지원 국가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를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한정됐던 미국 무기의 완전한 사용 허용, 이는 그야말로 러시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미국의 강력 결정이라며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전선에서 이 모든 무기를 미군의 무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제안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풀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들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전부 다 허용한 것이며 미 의회와 미 국방부 또한 미국 상하원 위원들도 지금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초당적 법안이 결국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대해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집권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위원과 그레이엄 상원위원은 지난 20일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러시아 푸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루멘털 위원은 회견 도중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19일 평양에서 만난 사진을 세 차례나 흔들며 분노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푸틴과 김정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 또한 러시아 푸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국 북한과 방위협정을 체결했다라며 테러 지원국인 북한과 방위협정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큰 소리를 쳤단 이야기죠. 그는 이번 북한 김정은 또 러시아 푸틴 협약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가 맺은 강철 조약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상원 군사위원회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상원위원은 상원 연설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하자라고 촉구했습니다. 1991년 철수한 주한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고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맺은 방식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군사 대응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밀리터리 가이드 또한 또 다른 군사 매거진들은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결국은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라며 얼마 전 미국의 국방부가 발표한 핵심 사항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뿐이 아니라 한미일연합훈련과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들과의 훈련도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익명의 미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은 김정은과 푸틴을 경악해 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맺은 이 상호 방위 조약에 한미일 또한 아시아 국가의 동맹국들까지 앞으로 연합 대훈련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며 그 규모는 지금의 5배 이상일 것이어서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지금 매우 심기가 불편해 할 것이라고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고 밀리터리 가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군사 전문가는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그동안 옹호하고 또 비핵화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얼마나 북한 편을 들었느냐라며 그것까지는 그런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마당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맹들은 이 한반도로 총 집결을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김정은과 푸틴 여기에 연합 대훈련을 하게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격변하는 아시아의 이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호주, 필리핀 또 다른 동맹국들과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최대의 강력함을 보여줄 때가 드디어 왔으며 그러한 강력함을 보여주는 계기를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이 만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이제 이 밀리터리 가드라는 매거진 여기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야, 뭐 다른 군사 매거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다 한반도로 결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